스트레스성 위경련이네요.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. 스트레스 조절하고 푹 쉬면 괜찮습니다. 오늘은 수액 다 맞고 퇴원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영아, 선생님 전화 좀 맡고 올게. 아, 네, 다녀오세요. 저만 잘 알지. 많이 컸다. 어린 놈이 뭔 놈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서. 뭐냐? 깼어. 뭐하냐고 물었지 내가. 네가 왜 여기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냐고. 내가 너를 업고 왔으니까 너 기억 안 나? 업고 왔으면 곱게 갔어야지. 어따 손을 대? 뒤질래? 너 딴 남자들한테도 꼭 이래야 된다. 어? 알았어? 뭐래? 고덕진. 어? 너 혹시 며느리 몇 살까지 보니? 며느리? 내 나이만 아니면 되지 뭐. 어, 아들. 그래? 그럼 시아는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건데? 시아가 병원에 있대? 왜? 위경련이래. 그래, 그럼 네가 옆에서 잘. 시아 깼니? 괜찮아? 잠깐, 혹시 혜인 쌤 목소리? 좀 더 누워 있을래? 어, 계셔. 딱 기다려, 병문안 간다. 거기 꽃집이죠? 병원에 우경이가? 얼굴이 안 좋다. 아직도 많이 아파? 아니요. 이제 괜찮아요. 알바 내가 하고 있어. 걱정 말고 쉬어. 고마워. 다음에 만난 거 쓸게. 시아야! 시아야, 어쩌다 이랬어.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? 근데 이 자상한 모습을 봐야 될 혜인쌤은 어디에? 왜 오바 하나 했다? 네. 어른이 돼서 뭐 하는 거야 지금? 시아야, 얼마나 아팠어. 지금은 괜찮아? 네, 괜찮아요. 그래, 다행이다. 우영이도 고생 많았다며? 다 들었어. 시아 업어서 날랐다며? 얘가 의외로 통편인데 어떻게 허리는 괜찮아? 네. 일단 이것부터 마셔. 우리 했을 텐데 기력 회복해야지. 저 근데 제 병문안 오신 거 맞죠? 어, 당연하지. 너도 이거 하나 마셔. 시아 위경련이라 아직 주스 못 마셔요. 아, 그럼 내가 마시지 뭐. 근데 왜 꽃다발? 오, 예쁘네. 손대지 마. 혜인쌤 줄 건데 부정타. 시아 거 아니고? 시아야, 담 내면 안 된다. 잘해, 잘해. 시아야, 괜찮아? 괜찮아. 괜히 나 때문에 일하다 중간에 나온 거 아니야? 다 끝내고 왔어. 너 계속 아팠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어? 엄마 신경 쓸 것도 많고 이제 일도 하니까. 그게 중요해? 아팠으면 말을 해야지. 속상하게 진짜. 진짜 괜찮아. 이거 다 맞으면 퇴원해도 된댔어. 그래도 너도 엄마 걱정한답시고 말 안 하기만 해봐. 알았어. 근데 어떻게 다들 온 거야?
아니, 치아가 아픈데 당연히 와야지. 어. 괜찮아. 엄마 왔으니까 고영도 이제 가. 우영이가 가면 안 되지? 아, 그렇잖아. 우영이가 여기 응급실까지 업고 와서 짐까지 있어줬는데 갑자기 가라는 건 아니지. 아, 정말? 고맙다, 우영아. 당연한 일인데요, 뭘. 겸손하기까지. 덕진아, 너 아들 진짜 잘 키웠다. 우리 이참에 차도 맺을래?